부동사의 형사정용법과 접속사 대신에 둘다 어렵네요. 먼저 부동사의 형사정용법은 아직 안 앞에 명사를 뒤에서 동사가 꾸며서 말할 것, 그 다음에 놓을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 앞에를 좀확 접어야 돼. 그 선이 있으니까. 네. 거기를 딱 접으면 안 떨어져서 책이. 자, 절반. 명사가 이렇게 있고, 뒤에 to 부동사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to 부동사가 꾸며서 뭐뭐 할 명사, 뭐뭐 하는 명사가 되면, 앞에 있는 명사로 꾸미기 때문에 뒤에 있는 to 부동사는 형사정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고, 잘 나오는 명사가 있거든? 잘 나오는 명사를 다섯 가지 적으면 좋은데, 뭐뭐 할 것, 뭐뭐 할 사람, 뭐뭐 할 시간, 뭐뭐 할 장소, 뭐뭐 할 방법, 뭐뭐 할 기회라고 해서, 이런 말들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얘만 쓰면 뭔지 모르겠죠? 또 선물만 쓰면 뭔지 모르겠고, 시간이나 장소만 방법일 수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뭐뭐 할 사람, 뭐뭐 할 방법에서 뒤에서 꾸며줄 수밖에 없으니까, 뒤에서 to 부동사가 앞에 있는 something 이런 말들이 나오면 대부분은 to 부동사가 뭐뭐 할 명사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건 여기가 이제 to 부동사만 나도 좋은데 to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전인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집인데 살 집, 의자인데 앉을 의자, 장난감인데 갖고 놀 장난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 안에서 의자를 놓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장난감을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전인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단어를 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찾아서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를 다 풀라고 시키지 않을 거야. 왜냐면 되게 지루하게 문제 많거든. 그래서 내가 어디 정도까지 풀고 내가 뒤로 넘어가서 바로 뭐 하게 할 거니까 아마 어디까지를 안 풀어도 되냐면 네, 실전 프랙티스부터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전부 다막 어떻게 돼 있으니까 막 연습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하지 말고 예, 실전 프랙티스 위주로 하면 됩니다. 실전 프랙티스 위주로 문제를 풀 때. 아, 됐어? 네, 실전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가지고 같은 용법을 찾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32번 같은 경우 해봅시다. 23 쪽인데 되게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다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다 빼고 앞에 명사고 뒤에 to 부동사만 가지고 말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 갈 계획, 문제 푸는 방법, 이야기할 상담 선생님, 읽을 잡지, 우편물이라 할게요. 우편물 보내는 우체국, 뭐가 말이 안 됩니까? 3번, 걔는, 이야기를 같이 할 상담 선생님, 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우체국이 샌드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자가 갑니다. 우체국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앞에 명사하고 뒤에 to 부동사만 가지고 말이 돼야 돼요. 앞에 명사하고 뒤에 to 부동사만 가지고 말이 돼야 되고 여기서 하나하나 힌트를 또 주면 이거 외우면 되게 좋은데
고나 컴 다음에 나오는 투부 동사는 이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이 엄청 외우면 편해요. 중학교 때 백발백중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봐라. 할 일, 방문할 장소, 외국 친구를 만드는 영어, 쇼핑할 계획, 앉을 소파. 뭐가 말이 안 됩니까? 방문할 장소. 응? 4번. 쇼핑할 계획. 영어가 친구를 사귀잖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배웁니다. 영어를. 이렇게 되죠. 문제가 좀 어렵네. 왜냐면 앞에 명사가 다 있네요. 한번 더 해봅시다. 네, 깔끔하네. 그죠? 네, 이렇게 거저 먹는 거야. 앞에 명사가 있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앞에 명사가 있는 걸 무조건 찾고 그 다음 해석으로 풀면 될 것 같아.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컴이 있으니까 아까 고나 컴이 있으면 뒤에 투부 동사를 못 막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또 해볼까요? 아, 이런 거 거저 먹는 거네요.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어가 있을까요? 어어. 네. 그죠? 이걸 보고 찾고 anything은 이렇게 아까 말한 그대로고. 그 다음 여기 볼까요? 30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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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죠? 봐 이제 잘 봐라. 근데 시장이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리고 웬트가 있으니까 사기 위해서 시장 왔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명사의 네모를 치고 나서 확 말이 되는지 봐야 되네. 대슨 얘기가 많이 어려운데 대슨 조동사하고 조동사 연결하는 말이거든. 조동사가 나오고 새로운 조동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새로운 조동사 나오면 대수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조 자리에 뭐가 오면 조동사와도 이렇게 대수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1번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주어 자리 너무 긴 게 없기 때문에 뒤로 보내가지고 가짜조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짜조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짜조를 써서 뒤로 보내고 됐다면 조동사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특이하게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29 쪽. 세 번째 경우는 생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대로 쓰면 되고. 아마 이거를 쓰는 쓰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자, 이거 잘 봐. 이제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6번 같은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6번 같은 문제가. 그러면 조동사와 조동사를 조동사와 조동사를 조동사와 조동사를 연결하는 게 되시죠. 얘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조동사 와야 되는데 맞습니까? 여기는 뜻이 없죠. 얘는 그것이라고 뜻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나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동사와 조동사를 연결하는 게 대신데 이거는 그 여자라 해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걸 구별하는 거고 여기도 그럼 여기는 여기도 그, 여기도 여기는 지금 연결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뜻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아마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대시 들어갈 장소 즉 조동사와 조동사 사이에 이렇게 대시 들어간다 이렇게 내거나 요즘에는 서술형이 대세니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 문제가 어렵다고.
그지? 그러면 조동사하고 조동사 연결하는 대슬 여기다가 억지로 써가지고 뭐를 문장을 완성하는 게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오늘은 문법을 항상 하고 그 다음 날은 독해 절반, 독해 절반, 본문 절반, 본문 절반 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 계속 풀다가 금요일 날한테 질문 받고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